충전기. 충전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. 충전기. 충전기 쓸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. 핸드폰을 별로 안 만져서. 충전기. 이거 펜타닌데요? 이거 뭐라 해야 되냐? 이거 어린이 영양제. 제가 약국 가면 하나씩 사요. 이거 먹고 탈 때 같이 구매했어요. 맛있더라고요. 어렸을 때 1, 2회 저기 저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못 먹었던 게 뭔가 한이 됐나 봐. 약국에 가면 이거 아니면 그 뭐냐 그 비타민 C 있는 거 있어. 세시 세세 세세라고 있어요. 이거랑 그거 다 먹어. 이거 지금 먹어도 맛있더라고. 저 이거 좋아요. 역류성 식도염이라 위험해요.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. 이건 귀마개 많이 그냥 들고 다니고 있어요. 귀마 있으면 쓰더라고. 촬영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게 아주 이거 이제 메이크업 지우는 그 뭐라 해야 되지? 클렌징 하는 그 뭐예요? 모르겠고 클렌징 하는 수정 패드 좋더라고요. 그냥 간단하게 메이크업 지울 때 클렌징 워터 없이 그냥 지울 수 있더라고요. 일하는 제품이 많아. 아, 이거 또 빼줬어. 이거 핸드크림. 이거 말랑기만 발라야 돼. 손이 많이 건조해. 사실 안 마르게 되는데 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마르게 되는 거예요. 이제 마지막 한 칸이 남아요. 여기 진짜 잡다한 게 많아요. 이거는 뭐 영양제 품인데요. 제가 항상 아마 말은 길게 안 하겠어요.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많이 듣거든요. 영양제 뭐가 많아? 아니 콜플렉스 촬영하다가 뭐가 안 좋을 때 약간 그 목소리가 좀 어딘가 좀 갈 것 같다. 목이 좀 안 좋다. 치치 뿌리고 그거 좋아요. 프로폴리스 조끼 아주 비염이 있어요. 비염 뿌리는 거 약이 많아요. 이거 어디다 갖고 있어요? 병을 다 치워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? 이거 뭐 에너지 나는 뭐 그런 건데 이거 뭐 비슷한 종류예요. 약간 뭐지 체력 힘들 때 먹는 제품들. 비타민 3000도 있고 이거 약간 링거 효과 나는 그런 제품들 들고 다니고. 아 그리고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이거 꿀이에요. 꿀 되게 좋고 괜찮더라고요. 꿀이 면역력도 좋고 고기도 좋고 꿀 가끔씩 이렇게 마늑하고 이런 거 먹으면 그게 괜찮아요. 이거는 공진단인데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. 주셨어요. 가끔씩 들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씩 이 드라마 했던 제품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. 아 이거 괜찮아. 이거 샐러드용 가루 그런 거 이게 이제 운동할 때 이 채소를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고기랑 단백질이랑 같이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되는데 그 힘들 때마다 뭐가 없을까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인터넷에 보니까 뭐 샐러드용 가루 이런 게 있더라고. 뭐 케일 원재료 막 갈아가지고 뭐 당근 뭐 그런 뭐 초록색 채소들 이런 거 막 가는 것 같아요. 이거를 물에 타먹으니까 이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풍미가 많이 들어요. 이거 괜찮아요. 이건 립밤이고 립밤 이거는 뭐야 그 우선이었고 내가 이거 스티커도 붙였어요. 원래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이것도 운동 때문에 샀어. 이게 줄 달린 이어폰을 쓰다가 우선이 되게 편하대요. 우선을 한번 써보니까 신세계더라고. 이게 걸리는 것도 러닝할 때 이럴 때 되게 괜찮더라고요. 여기 고양이도 붙였어요. 이거는
물들어요. 고양이가 약간 공 이렇게 잡는 듯한 이렇게 잡아놨죠. 자랑이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습니다. 뭐 이렇게 뭐 궁금해하실지 아 그럼 뭐 안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한번 21년 버전으로 가방을 한번 공개를 해보았습니다. 사실 별거 없어요. 여기 이제 더 들고 다니는 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게 추가되고 뭐 대본 케이스에 대본도 하거나 형광펜이나 볼펜이나 그런 이제 케이지가 있거든요. 조그만해? 아니 요만해? 요 정도?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편해서 큰 거 말고 그런 대본 들어가고 그런 거. 근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. 어쩐지 가방이 좀 무겁더라.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좀 느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어쨌든 오늘 제가 들고 다니는 물품들을 한번 공개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거나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여기까지.